자,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함수죠. 함수에서 우리 주요 함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분류가 존재합니다. 통계 함수, 수학 삼각 함수, 텍스트 함수, 논리 함수, 날짜 시간 함수, 찾기 참조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다양한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맥스 함수라고 하면 이것이 통계 함수에 포함이 되는데, 맥스 함수는 어떤 함수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편리에 의해서 이것은 통계 함수다 이렇게 분류를 해두었을 뿐이죠. 그래서 각그 분류의 함수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암기할 수 있나요? 물론 암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어떻게 해요? 엑셀 열어놓고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 함수의 맥스, 민, 라지, 스몰, 베리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랭크, 에브리지,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이프 S, 뭐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뭐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 수학과 삼각함수에서 또 썸, 인트, 모드, 뭐 파워, 여러 가지 또 함수들이 있죠. 파이 구하는 거, 뭐 프로덕트 구하는 거, 라운드 계열 함수 다 암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기출에 나온 것들이라도 꼭 챙겨서 엑셀에서 열어보고 실습해봄으로써 그 함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수 있고, 그 함수를 한 번만 실습을 해보면 그 함수에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죠. 자, 중요한 함수들 한번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통계 함수입니다. 통계 함수에서 맥스 함수입니다. 맥스. 자, 떠오르죠? 바로 최댓값이죠. 어떤 범위 인수 중에서 최댓값 구해주는 겁니다. B2에서 B9 여기 중에서 최댓값을 구해줍니다. 딱 봐도 0.9가 최댓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라지라는 함수는 뭐냐? 라지라는 함수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번째로 큰값 찾는 겁니다. 지금 지정한 번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함수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함수 인수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k번째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 그래서 나열된 범위에서 자, 눈으로 봐도 0.9 다음에는 0.8이 큰 값이죠. 그래서 0.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랭크라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는 등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등수를 구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B4에 입력된 값은 0.5고요. 이 0.5가 B2에서 B9 이 범위에서 몇 번째냐, 몇 번째 등수 순위이냐라는 것을 구해주는 것이죠. 자, B4는 0.5고요. 0.5는 이때 또이 odd라는 값이 중요합니다. odd, 이 odd 옵션 값인데, 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다. 내림차순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의 순서로 나열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럼 0.9, 0.8, 0.6, 다음에 0.5죠. 그래서 네 번째 순이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0.5는 내림차순 순서든 오름차순 순서든 네 번째에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볼까요? 0.2, 0.3, 0.4. 자, 네 번째죠. 0.5. 네 번째에 순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라는 것은 그 숫자가 들어있는 셀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B2S, B9 이 범위에서 숫자는 몇개 들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 있죠. 얘는 누가 봐도 숫자 아니죠. 논리값입니다. 이것은. 자, 어쨌든 일곱 개가 들어 있다. 아, 숫자가 들어 있는 게 일곱 개구나. 어떻게 구했습니까?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학과 삼각함수에서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가 있습니다. sum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합계가 지금 3.7이라고 나오죠. 이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none sum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런 합계를 구할 수가 있죠. 뭐 가장 간단한 예라고 할수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학과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라운드 계열 함수죠. 라운드와 그 다음에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반올림이라는 것의 개념은 과반수 이상일 경우 올려준다. 그런 의미죠. 이 정도는 다 초등수학이니까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5 이상이면 올려준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라운드업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지금 숫자는 123.456이 들어갔고요. 넘디지트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겁니다. 지정한 자릿수.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정한 자릿수로 가보면 지금 123.456이죠. 지정한 자릿수에 5가 있고요.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뒤쪽의 숫자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뒤쪽의 숫자가 뭡니까? 6이기 때문에 5 이상이죠. 5 이상이기 때문에 예에 의해서 이그 넘디지트 자리에 있는 5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123.46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과반수가 아니다. 1부터 4다.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얘는 123.4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넘디트 자리에 있는 5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123.45가 되고요. 얘가 이제 5가 되면 자,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123.46이 되는 거죠. 자, 반올림의 개념 알겠죠? 그게 바로 라운드 함수고요. 자, 그럼 라운드 업 함수는 뭐냐 한번 볼까요? 자, 라운드 업 함수는 넘디지트에 있는 자릿수를 무조건 올려버립니다. 냅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신경 안 씁니다. 뒤쪽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6이 되어 있어서 얘가 123.46이 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얘를 1로 과반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로 지정을 해도 역시 123.46이에요. 그렇죠? 왜?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넘디지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은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죠.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죠. 자, 이번엔 텍스 계열 함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프트 함수입니다. 텍스에 관련된 함수라는 거예요. 자, 레프트 함수는 뭡니까? 텍스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한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텍스의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지정한 개수는 이 개수죠. num 캐릭터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A2에 유재석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서 두 글자, 그럼 유재라는 글자만 이렇게 반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write는 오른쪽에서 기준이 되어서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하겠죠. 자, mid 함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자, mid 함수는 중간에서, 텍스 중간에서, 미들, 중간에서 지정한 위치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말로 하면 어렵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A3에 노홍철이라는, 그 텍스가 들어가 있고, start num이 2입니다. 이 2라는 얘기는 노홍철에서 두 번째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홍이죠? 홍에서 num 캐릭터가 하나, 1이라는 얘기는
홍에서 1, 홍 출발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홍이라는 글자만 나오죠. 얘가 2면 홍철이 나오겠죠. 1이니까 홍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몇 글자냐. 출발점에서 몇 글자 돌려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값이라는 것은 true와 false, 참과 거짓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an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o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nd라는 함수는, 뭡니까? and라는 함수는, 자, 들어온 인수가 모두 참이어야 됩니다. and라는 조건, and라는 함수는 모두 참일 때만 참을 반환하는 거죠. 자, 지금 b2에 0.2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0.2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b2의 0.2와 0.2가 같으냐? 0.2가 있으니까 0.2랑 같겠죠. 자, 그 다음 b3에는 0.3이 있어요. 0.3과 0.1이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false 값이고, 거짓 값이고, 얘는 참 값입니다. 둘다참 값이어야 참이 되는데,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될 수가 없죠. and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false가 되죠. 자, or은 다릅니다. or은 하나만 다 필요 없어.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둘다 참이어도 참이 되겠죠. 똑같이 넣었을 때 얘는 얘가 하나 참이 있기 때문에 그냥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논리함수 부분을 살펴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if 함수죠. if 함수. 자, if 함수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을 할 때, 자, 간단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2에 있는 값, A2에 있는 값 유재석이죠. 그 값이 유재석이면, 자, 이건 이제 참인 거죠. 참일 때 반환할 값을 유재석으로 하고, 거짓일 때 반환할 값을 박명수 이렇게 정하면 당연히 유재석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겠죠. 왜? 얘가 참이니까 참일 때 반환할 값, 거짓일 때 반환할 값. 그런데 얘가 참이죠. 그래서 참일 때 반환할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if 함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시간 함수에서는 뭐 데이트 함수라든지 time, 그 다음에 hour, minute, second, 뭐 now, today, year, month, day 이런 함수들이 있죠. 말 그대로 년, 월, 일, 뭐 시간, 분, 초, 뭐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함수들인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트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엑셀에서 날짜라는 것은, 자, 지금 여기 날짜 데이트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를 예를 들어서 셀 서식에 가서 일반으로 바꾸어 보면 41346이라는 1년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는 날짜지만 실제로는 이런 1년 번호죠. 날짜 서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날짜는 1년 번호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1년 번호는 뭐냐?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1346일 뒤가 2013년 3월 13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혹은 그렇게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숫자로 표현이 될 때는, 날짜 서식이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날짜 데이터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년, 월, 일 값을 적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날짜 데이터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트 함수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위크데이 함수가 중요합니다. 위크데이 함수라는 것은 요일에 해당하는 그 1년 번호,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긴지 이렇게 얘기만 하면 좀 깜깜하죠. 2013년 2월 1일이 무슨 요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려고 하는데요.
요일 값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일에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나오는데 이때 리턴 타입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리턴 타입을 1로 지정하게 되면 일요일이 1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리턴 타입을 2로 지정해 주면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거죠.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죠. 자, 리턴 타입이 2로 지정했고 5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5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5라는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절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리턴 타입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요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윅데이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기와 참조 함수에서는 뭐 뭐니 해도 보이룩업과 에이치룩업이죠. 자, 보이룩업은 범위의 첫 열에서 값을 구해주는 거고, H룩업은 범위의 첫 행에서 값을 구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이룩업 함수 값 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보이룩업을 통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찾을 값이 비구입니다. 비구를 어디서 찾아요? 범위의 첫 열에서 찾는다고 했죠. 범위는 뭡니까? A2에서 A5죠. A2에서 A5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의 첫 열에서 비구 값을 찾는 겁니다. 비구 값은 001-3이죠. 이 값이죠, 이 값. 이 값에 해당하는 범위의 두 번째 열에서 값을 반환한다. 그러면 이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브이룩업이고요. 자, hlookup은 범위의 첫 행에서 값을 찾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c11이라는 값. c11은 c11이 나이라는 값이죠. 이 나이라는 값을 범위는 A1에서 D5라고 하네요. A1에서 D5 이 범위의 첫 행, 그럼 이 행이죠. 이 행에서 찾으면 나이라는 값을 찾겠죠. 찾아서 그 값에 해당하는 두 번째 행의 값, 30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3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범위의 첫 열에서 찾을 때는 브이룩업, 범위의 그첫 행에서 찾을 때는 hlookup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ange looku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이룩업이든 hlookup이든 이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true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근사값이라고 하는데요. 근사값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댓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비슷하게 근사값을 찾을 때는 true로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false를 이용해서 찾는다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이제 이 추저라는 값을 우리가 또 보았죠. 추저도 역시 이 찾기 참조 함수의 일부분이죠.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 이것이 인덱스넘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번째에 있는, 자, F5가 뭡니까? F5가 5죠? 그럼 뭐예요? 다섯 번째에 있는 인수를 반환합니다. 얘가 5니까 지금 5에 5, 5, 5.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에 지정한 값을 반환해서 금요일이라는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F5를 구했죠. 이렇게 두 함수를 조합해서 위크데이 함수의 그 반환한 숫자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sum이라든지 max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인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d가 붙었죠.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d가 붙었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다? 조건이 결부된 함수다. 자,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합계? 합과가 물리인 것들만 모아서 합계를 구해라라는 거죠. 자, d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B7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B7 이 범위죠. 학과와 점수 이 범위에서
필드는 2, 두 번째 열. 실제로 값을 구할 열. 자, 점수 열이 되는 거죠. 점수 열. 점수 열에서 크리테리어 이 부분이 뭐야? 조건입니다. 뭐예요? 학과가 물리인 경우입니다. B10에서 B11, B10에서 B11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주면 학과가 물리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범위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죠. 이때 입력을 할 때, 여기 필드명은, 조건의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범위의 필드명과 아주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게 적어줘야 엑셀에서, 학과를 검색하겠구나라고 엑셀이 인식하게 되고, 학과를 검색해서 물리라는 값을 찾아서 그것끼리의 합만 구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가 물리인 경우의 합. 자, 여기 보면 합계 68이죠. 그래서 68이라는 값이 나왔고, 역시 같은 원리로, 그냥 맥스 값이 아니라, 학과가 물리인 경우에 점수 맥스 값을 구하는 거죠. 이 중에서 최대값.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25라는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가, 함수 부분은, 무엇보다 실습이 중요합니다. 직접 한번 입력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여러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살펴보아야,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